지원센터 건립공사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. 서북부 기업지원센터 건립 기보금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.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뭐 제조업의 튼튼한 뿌리를 더 경쟁력 있게 만들어내는 것, 그리고 새로운 스타트업들, 새로운 4차 산업의 시도들을 기포해서 해나가는 것, 그렇게 산업구조를 융복합적으로 발전시켜내는 것이 아마도 김포의 미래 산업구조와 경쟁력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 역할을 이 제조융합혁신센터에서 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보죠. 황재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. 대공면 생활 분야의 최미애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. 공사 기간은 19개월로 2023년 2월 중 금년도 4월 건축 구간을 완료하였습니다. 또한 산업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품질 계획 공정에 따라 적기에 준공될 수 있습니다. 수안산, 승마산, 대명암, 평화누리길, 덕포지. 자, 이 대꽃은 역사, 문화 또 미래가 있는 고장입니다. 이곳에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지역발전 또 면민의 행복들을 위한 그 걸음걸음을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요. 특히나 안전시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공사나 감리단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각별하게 그 좀 주의해 주셔서 좋은 건축물이 생산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